소통의 기본에 그 기본 마인드를 얘기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 두뇌 상태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기본적으로는 개구리가 올챙이쪽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뇌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 사고와 감정이라는 것은 거의 몇 프로라고 할까요? 99% 정도는 자기 신체의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청소년기의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구리일 때하고 올챙이일 때가 완전히 그 구성물질이 다른 거죠. 신체의 그 흐름, 호르몬의 흐름이라든가 반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야 나도 네 때 다 겪어봤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센 거짓말이에요. 겪어본 건 사실인데 거기까지는 사실이야. 내가 겪어봐서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래서 다 알아. 이게 거짓말이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의 감정물질과 그 물질과 그 아이의 감정물질이 신체 내에서 같아야 돼요. 지금.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원초등학교 반포 서원초등학교 한 학부모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제가 언급하는데 자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녀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라이벌 가수의 팬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물질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그 아이돌 가수를 볼 때 느끼는 흥분을 자기도 느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들하고 딸하고 가장 소통이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백화점 갔을 때 엄마 이게 더 예쁘다 이런 얘기 할 때 이거 사자 이거 할 때 그때 감정물질이 비슷해 둘이 집에 오면 달라져 집에 오면 달라지고 학교 갔다 오면 더 달라져 완전 몸에서 그 생각과 반응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엄마가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아들하고 소통하려고요? 게임 마스터한 아빠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부모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랑이 풍부한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부모들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강사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 딸이 무슨 선물을 하면 자기 엄마는 더 좋은 걸 이 라이벌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딸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막 알바라도 해서 막 더 좋은 거 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에는 라이벌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라이벌로 출발하는 여러분 라이벌이 된다는 건 뭐죠? 서로 의식 수준이 비슷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눈높이가 이제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부모하고 내가 라이벌이야. 그건 뭐예요? 보세요. 라이벌의 단계는 사실 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벤처 사업가와 투자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벤처 사업가는 어떻게든 여기서 돈을 따내야 되고 막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둘이 생각은 똑같아. 정말 저 사업이 성공할까? 내 사업이 정말 성공할까? 막 설득시켜야 돼. 이게 또 어떤 부모 자식의 라이벌 관계가 그 기본적인 레벨이 같아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전 단계부터 레벨이 달라요. 부모는 멘토고 애는 멘티야. 근데 부모들이 2단계도 못 올라가요. 2단계도 아니야. 이 전 단계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감독이고 애가 선수예요. 야, 이만 이렇게 좀 뛰어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신문 기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가 있다는 거야. 그 야구장에서요. 그게 누구냐면은 해설가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말로는 절대 실수를 안 해. 그래서 뭐 권투 하면은 권투 해설가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운동장에 나가면 못하죠. 바로 그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감독과 선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감독 아무튼 그래서 그 서원처 엄마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 처음에 라이벌 관계는 이미 이제 동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냐면 야 너 엄마가 좋아하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한 번쯤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길 왜 가? 그럼 엄마나 가야지.
같이 그 장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럼 내가 네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장에 티켓 사주면서 내가 갈게. 그럼 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장에 올수 있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 동급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소통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상담과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뭐 교류 분석이니 뭐니 그쪽으로 한때 또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상담가가 동등한 상태가 아니라 위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인간 심리를 더 많이 알거든. 그래, 당신 문제점이 뭐예요? 그래, 오케이. 자, 지금부터 문제점 얘기해봐. 내가 해법을 알려줄게. 이게 뭐냐면 야구 해설 가는 거예요. 이게 야구 해설가. 야구 해설가의 말을 더잘 들어요? 아니면은 옆에 같이 뛰는 그 선배 말을 잘 들어요, 애들이? 당연히 선배 말을 듣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이게 야구 해설가는 얘의 스킬을 그 선수의 기량을 좋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선배만이 좋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와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죠? 이동국하고 그 당시에 그 주전급이 누구였더라? 지금 뭐 감독하고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후배 관계가 너무 이게 위계질서가 있다 보니까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를 못 하더래요. 히딩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야 앞으로 전부 반말하고 서로 이름 불러. 동국? 이런 식으로 선배님 뭐 이게 아니야. 그 문화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4강까지 갈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상태가 돼야만이 후배 선수가 그 동등한 심리 상태가 돼야만이 그 사람의 스킬을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그 노하우를. 그게 그 레벨이 같아지지 않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주입식 교육과 비슷하게 진도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통으로 그 어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소통의 승리였어요. 그 월드컵 4강이라는 것은. 선수들 간의 소통. 그게 가장 큰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콘서트장을 같이 가면서 소통을 하고 그 엄마 얘기가 뭐냐면 자기 딸이 그 욕을 하는 횟수대로 자기도 욕을 한대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 아들이 이제 핑계가 뭐냐면은 그 게임 그 스토리는 나 이거 선수 할 거야가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직장에 가서도 틈만 나면 그 게임을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아들하고 대결을 해서 아들이 이깁니다. 아마 스타크래프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아들이 딱 손들잖아요. 아, 그래 내가 아빠한테 질 정도면 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부업으로 게임을 공부한 아빠한테 질 정도면 내가 앞으로 책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소통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강 얘기를 미리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독설가 강사들 중에 독설가들이 자주 쓰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야, 명문대 가는 게 좋대. 그러면 자식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대. 그럼 엄마가 가. 좋은 걸 엄마가 하고 왜 나를 시켜?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재의식 속에서 그게 강하게 그 대답이 나와요. 겉으로는 그 대답을 안 하지만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식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딱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의 인생을 살잖아 이거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그게 엄마의 꿈과 길이에요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도 꿈꾸잖아 나도 내 길을 가잖아 나도 매일매일 이렇게 내 생활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잖아.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한테 밥을 못 차려주잖아. 그러니까 너가 해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네 학원비 대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꿈이 있어. 네 학원비는 네가 벌어서 돼. 왜 내가 네 학원비를 대주냐고. 지금 학교 등록비 대기도 아까운데. 엄마는 저축을 해가지고 엄마도 크루즈 한번 타봐야 되고, 엄마도 어디 뭐 유학도 가봐야 되고, 아빠도 은퇴 준비해야 돼, 지금. 나 아빠 벤처 사업 차릴 거야, 여기 대기업에서 나가면.
내가 왜 이 돈으로 네 대학 등록금을 대줘야 되는데? 나도 내 꿈과 길이 있어. 이것만이 유일한 그 레벨이 같아지는 방법입니다. 자식하고. 이게 소통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약간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와 벤처 사업가 약간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두 사람은요, 둘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동시에.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이게 앞으로 정말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갑을관계도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벤처 사업가가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 사람이 갑이 돼요. 근데 아이디어가 별로면 이 투자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그 특허 하나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줄 서요. 제발 내 투자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널뛰기, 긴장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누가 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제가 1강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는 이유가 있다. 아마 공부가 별로 쓸모없을 것이라는, 지금 이 상태의 보편적인 학교에서 공교육이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해요, 부모들이. 자, 또 하나.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꼭그 얘기를 합니다. 소통의 어떤 기본 마인드의 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약간 위기의식하고도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죽이고 이 아이들의 뇌세포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든 교사가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나랑 같이 있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게 낫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키우고 계모가 키우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사라지고 고아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잘. 부모가 그런 생각하기 참 힘들거든요. 예전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부모, 그 아빠는 임신만 시키고 도망가는 아빠래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요즘엔 좀 먹혀들어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아이는 끊임없이 어떤 독립에 대한 독립의 의지와 힘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가요.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벤처 정신이에요. 그게 아까 1강에서 얘기했던 역함수의 법칙에서, 승자독식 사회에서 작은 차이에서 능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요. 근데 그 힘에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용기예요, 용기. 순응하지 않은 용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호르몬의 그 인간의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 관리 감독을 많이 받을수록 용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관리 감독이 없었어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 없. 물론 25%가 교도소에 갑니다. 물론. 네. 리스크가 있죠. 근데 리스크가 있는 만큼 성과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찍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의 그 성공 그 퍼센트가 나오는데, 총리 국회의원의 40%, 유능한 과학자의 27~8%, 성공한 스토리 소설가 시인들의 55%예요. 물론 교도소 간 사람들의 24% 정도가 조실 부모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벤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몰입을 통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결과가 바로 작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술가나 작가는 독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있으면 독창성이 사라지는 거죠. 감독과 선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성공한 지금까지
앞으로는 좀 성공 구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돈 많은 부모의 자식이 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성공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앞으로 성공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을 더 비쌀 때더 빨리 사주는 겁니다. 100억이 되고 갈 때. 1, 20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현재 현찰 50억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 강의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말고. 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폭락할 거니까. 그건 돈이에요. 돈의 의미가 없어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50억 이상 있느냐 이거 지금.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식 교육을 잘못해도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현찰 50억을 줄 수가 없어. 우리 애가 25살 넘었을 때.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기가 빈민층이에요. 빈민층 자녀들은 되게 방치와 방치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방치군의 방식이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크는 거예요. 그 빈민층이에요. 여기는 조실 부모 내지는 뭐한 부모인데 그한 부모가 또일 나가야 돼. 그래서 문 잠그고 막일 나가는 그런 계층이에요. 여기가. 자, 그런데 성공과 욕망을 부모는 감독형 두뇌가 되고. 선수형 자녀가 되면은 그 선수형은 관리와 독촉, 즉 코치를 받게 되거든요. 코칭을. 이게 어디까지냐면 중산층 부모까지 다 이렇게 삽니다. 중산층 부모까지. 중산층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모가 확실한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 이게 한번 지금은 실패했지만 한 번쯤 어떤 정상에서 본 사람들, 중산층을 뛰어넘은 사람. 내 가정에서는 되게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멘토와 멘티. 그러니까 어설픈 부자 말고요. 뭐 부동산 부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자기 아이디어로 성공해봤던 사람들의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졸부 말고. 부동산 졸부 말고. 왜냐면 그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했던지 하면은 그게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상승해가면서 인간들을 정확하게 체험을 해요. 그 사람이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하다라는 것이 결코 책 속에만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IQ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한테 내가 경험했던 그 경쟁력을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패스에서 변호사 판사를 한다거나 교수가 된다거나 하는 급이 아닙니다. 그 이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급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 부모가 판검사라거나 교수라거나 중산층에 해당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그 반포에 그 초등학교 강의를 갔을 때그 주변에 부모들이 판검사, 변호사, 의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부모들이 성공 욕망으로 관리 독촉을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러 온그 독서 동아리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좀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주변에 그 의사 판사 그 부인들이 아니 그쪽 애는 왜 자꾸 학원을 안 보내가지고 우리 애를 불러내게끔 하고 그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학원 가면 좀 그쪽 애도 좀 학원을 좀 보내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그 압박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라이가 되니까 지금 그 어떤 중산층에서 야, 그집 부모, 그집 엄마 되게 이상해. 또라이야.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그걸 감수하세요. 물론 이제 이 용광처럼 좀, 다, 아니, 안국처럼 좀 용광처럼 너무 포스가 강해가지고 회장님이 이 안국처럼 용광처럼 조금 이렇게 식히세요. 이렇게 정력을 이렇게 안국처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그 강남권에서 또라이 취급을 받는 엄마들이 여기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애는 학원 보낼 때 당신도 보내야지 왜 자꾸 불러내게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좀 뭔가
더 혁신적이고 더 새로운 활동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이쪽은 이제 뭐냐면은 투자자와 벤처가의 컨셉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서로 상생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벤처가가 잘 돼야 투자자도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프론티어에서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죠. 사람은요, 정말 안타까운 힘 법칙인데 자기가 저축해둔 자본이 많을수록 그 양에 비례해서 더 먼 미래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20억이면 2년 후를 보게 돼요. 재산이 100억이면 10년 후를 보게 되고 재산이 200억이면 20년 후를 보게 되고 재산이 1000억이 넘어야 다음 이 지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 지구의 문명은 어떻게 될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칠 때, 포카를 칠 때, 포카 페이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본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자본이 없는 사람은 포카 페이스가 안 돼요. 저는 로얄 스티플까지 잡아본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그 카드 할 때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그 평생 한두 번 나온다는. 근데 저는 세븐 카드를 했기 때문에 잡았지. 이제 그 파이브 카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세븐 카드와 파이브 카드 차이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지금. 야 어쨌건 포카 페이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포카 페이스는요. 고수와 고수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포카 페이스가 안 통해요. 고수는 눈빛만 먹어도 알아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가 1강에서 역함수 법칙이 보편적인 성공 법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만분의 일의 그 경향성이 코닥하고 인스타그램 사례에서 앞으로 떡볶이집도 만 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그 만 개 중에 하나 살아남은 데가 떡볶이집 체인점을 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그 아주 그 아래쪽의 시장 경제도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마인드 자체도 극과 극을 달려야 돼요. 극과 극을. 이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중산층과 조금 성공한 이 계층에 머물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인드가. 그럼 소통이 일단 안 되게 돼 있어요. 소통 왜 안 되는지 이따 다시 한번 또. PPT에서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상대방의 생각의 가지와 상대방의 성공의 어떤 진로의 방향성의 어떤 특정한 정답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에서는. 근데 그 정답을 갖게 됐을 때는 정답을 갖고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갖고 자녀를 현재 지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녀가 나아갈 진로에는 항상 뭐가 존재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인공지능이 이미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예. 즉 부모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는 이미 지금 인공지능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가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 애가 달려가고 있어야지 그나마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부경수 사과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래서 왜 다니엘 핑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미래 이제 여섯 가지 능력. 재미, 스토리, 조화, 공감, 디자인, 의미. 여섯 가지. 이걸 잘 보면 잘 보세요. 세 가지.
재미는 뭐 재미와 의미를 좀 일단 빼고 그것은 아주 좀 너무 포괄적이니까 디자인 스토리 공감 조화를 봅시다. 네 가지. 디자인 스토리 공감 조화. 디자인 스토리 공감 조화. 이거는 어떤 보통 이런 능력은 일단은 예술 체험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예술 체험.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벗어난 체험이에요. 음악하고 미술 체험이 예술 체험의 형식 중에 한 가지고요. 예술 체험이라고 보통 말한다는 것은 매뉴얼화 될수 없는 체험이 예술 체험입니다.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매뉴얼화 될수 없는, 즉 교보제로 생산될 수 없는 예술 체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낙서 체험입니다. 미술학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부모들이 좀 지금의 미술학원은 매뉴얼화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예술 체험이 아닐 확률이 커져요. 그나마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 공부보다는 좀더 예술적입니다. 미술학원 보내는 게. 수학학원 보내는 거. 수학학원에서도 예술적으로 수학학원을 운영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학원에 가면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스토리텔링은 아닐 건데 그냥 간판만 그렇게 달아놓은 거죠. 실제로 수학자 가우스가 그 공식을 발견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해주는 것이 예술 체험입니다. 그 수학자는 어떻게 그 공식을 어떤 스토리에서 어떤 체험을 해서 그걸 발견했는가? 그건 굉장한 어떤 체험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수학학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술 체험이라는 것은 한자를 가지고도 할수 있고 뭐든지 다 가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국어를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예술이고 또 하나가 스토리인데 스토리하고 공감의 문제인데 이건 뭔가 스토리와 공감의 핵심은 뭐냐면 일종의 역지사지의 능력이고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독서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독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 바로 공간지각 능력이에요. 근데 학교 교육에서 공간지각 능력을 가장 키워주는 것은 미술, 체육, 한자입니다. 한자. 표, 그러니까 상형으로부터 비롯된 문자만이 두뇌를 직접 실험한 겁니다. 두뇌에서 공간지각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극시킵니다. 영어하고 한글은 자극시키지 못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미술 체육관. 그러니까 예체능하고 한자인 거죠. 그게 스토리와 공감인데, 공감과 조화를 하려면은 굉장히 사람이 입체적인 사고와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사고와 공간적인 그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기본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극과 극으로 가라는 걸좀 마무리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 자산이 많을수록 부모가 자산이 많을수록 더 멀리 보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더 넓게 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포카를 하든 고스톱을 치든 간에 자본이 많은 놈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멀리 보고 자연스럽게 포커 페이스가 되고 내가 조금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게 얼굴에 느껴져요. 그래서 올인을 딱 했어. 근데 이제 너무 부자인 거죠. 그리고 현찰을 가져왔는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수가 5명이 따라왔는데 그 도박장 밖에 돈가방이 다섯 네 개가 또 있는 거예요. 돈가방 하나만 내가 갖고 들어온 거야. 이거 다 잃어도 돼. 80%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올인을 딱 했어. 그 캐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기는 에이스 포카인데 나는 아집이야, 아집. 그러니까 에이스가 세 개만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있는 걸 집이라 그러는데 한급 빨랐거든요. 아집이 에이스 포카보다. 그러니까 포카 중에 가장 낮은 것보다 한급 빨라져요. 근데 아집으로 올인을 딱 해버리고
바깥쪽에 지금 80%의 자산이 또 남아있어. 그럼 포커페이스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절로 포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내가 에이스 포커를 잡은 것 같아. 또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잡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은 포커를 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그 여유에, 내가 가진 그 여유에 상대방 기가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돈 가진 사람이 돈을 얻게 되는 건데, 그건 도박판에서도 그렇고 사업판과 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 뭔가가 여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좀 더 급을 올릴게요. 100년을 내다보는, 아니지, 25기 2년이었구나. 좋아, 10년. 100억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통장에 마인드를 한번 그렇게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100년을 내다보려면은 여러분들의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내 통장에 1000억이 있는지 뭐가 걱정이냐. 일단 초등학교 때는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마음껏 해봐. 아마 그 중에서 너가 벤처 창업할 만한 두뇌가 된다거나 또는 그런 아이템을 발견하는 애가 될 거야. 내가 1000억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니? 한번 해봐. 속일 수 없는 뭐가 나오죠? 그 엄마의 여유와 열린 마음. 우리 엄마는 1000억이 있어. 그게 소통의 기본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산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부모가. 그게 소통의 기본입니다. 잘 안 되겠죠?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안이 있어요. 난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남편 월급 봉투가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두 번째 방법. 극빈층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은 안 돼요. 중간은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서민층도 안 돼요. 극빈층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야, 내가 너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너 학원비 줄 돈이 어딨어 내가. 나 극빈층인데. 네가 벌어서 가, 네가 벌어서. 엄마는 지금 국민연금도 못 넣겠어 지금. 엄마 나가서 나의 꿈과 나의 진로를 찾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엄마가 자기개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말년에 국민연금도 못 받게 생겼다니까. 어? 내가 지금 너 뒤치다꺼리하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서 열심히 엄마의 활동을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칫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사랑과 배짱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변에 그 빙각과 빙산이 있는데 빙산에 그게 깔려 있다면 그게 먹힙니다. 이게 먹혀요. 근데 뭔가 이제 그거는 또 언제까지밖에 안 먹히냐면 길게 가면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먹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부모의 재산을 다 간파합니다. 얼마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이 아니면 안 먹혀요. 이게 마지노선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 전에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가, 아하,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구나. 믿을 게 못 되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나 봤더니 국민연금도 이제 못 내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의구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애한테. 근데 엄마 아빠는 저렇게 빈민층인데 어떻게 저렇게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며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여유 있게 보는 걸까? 분명히 자기 입으로 빈민층이라고 하고 사는 집도 월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가고 전세인데 그 월세라고 해야 돼요. 친구랑 짜고 이제 가끔 전화를 걸어줘야 돼, 친구가. 그래서, 월세야, 이번 달에 좀, 늦게 내서 죄송합니다. 네네. 학원비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쇼. 근데 이 쇼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어느 정도 먹힌다라는. 근데 완벽한 쇼를 하면은 중학교 때까지 먹히긴 해요. 중2까지. 그 완벽한 쇼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 현명한 부모들이 다 이걸 썼습니다. 귀족가하고 왕가에서요. 어떤 케이스가
과거에 발견이 되냐면 하인 부부한테 입양을 보내거든요. 애를. 근데 심한 경우는 젖대자마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하인 부 하인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커요. 그 서동요에 나온 그 왕이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농촌에 사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왕자를 그 입양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감각을 익히게 하죠. 왜? 궁궐에선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리고 대략 그거를 언제 그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주냐면 10대 넘어서 가르쳐줍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 그럼 얘는 이미 두뇌가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아, 나 원래 왕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본 눈이 바뀌겠죠. 그때 흡수하는 모든 교육이 온몸에 흡수되는 애가 됩니다. 왜? 두뇌가 이미 몰입하는 두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1강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10살까지냐? 왜 10살까지 내가 천억이 없다면 극빈층인 척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어떤 성공의 발판인 두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의 발판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의 발판은 고시 패스만 하면 되고요. 성적만 성적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월 1,000만 원 하는 과외 선생을 쓰면은 웬만한 IQ면은 그냥 몇 문제 보낼 수 있었어요. 학력고사 시대에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몇 문제 나와서 또 문제가 돼요. 끝까지 문제가 돼요. 지금 대학을 안 보니까. 여러분, 퀘스천 1번. 지금 몇 분 있었습니까? 퀘스천 1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학금은? 정말 놀라운 장학금인데 여러분 그 테슬라 자동차 PPT는 이따가 해야 되겠네. 상강에서 테슬라 자동차 그 사장 이름이 뭐였더라? 뭐죠? 테슬라 자동차 사장 이름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고 말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거든요. 그래서 페이팔의 이제 메인 창업자가 피터 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장학금을 만들어요. 일명 스티브 잡스 장학금이 빌 게이츠 장학금인데 무슨 얘기냐면 대학생이 내가 지금 대학교 다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다. 나 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런 애들을 모집을 합니다. 나 이제 대학 그만두고 창업할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만 1억 2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애한테만 1억 2천만 원을 줘요. 근데 2015년까지 몇 명한테 줬느냐? 100명. 지금 더 많이 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약 200억 정도를 쓰는 겁니다. 200억. 대학 자퇴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사업 기초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요. 미국에서 대학을 그만두려고 줄 선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장학금이 나와버리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나중에 그런 장학금 만들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중고등학교를 그만두면 더 줘. 한 5억을 주고 대학교를 그만두면은 2억만 주고. 그 대신 뭐예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좋아야 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의 마인드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벤처를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벤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너가 좋은 아이템만 갖고 중학교 때 자퇴만 해봐. 5억이 들어오잖아, 5억이. 근데 바로 이런 흐름이 선진국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져요. 노벨상 상금의 3배짜리 그 상이 생겼어요. 생명과학상. 노벨상이 3억이거든요. 근데 10억을 주는 그런 상이 생겼는데 미국의 벤처기업가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정말 따라가기가 힘든 게 아주 근본적으로 힘든 게
미국은 일단 헌법에서 개인의 아이디어권을 보장하는 게 헌법 조항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어떤 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권은 회사가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왜 청색 LED 개발해가지고 사무라 2015년에 노벨상 탄 사람, 2014년인가? 그 사람이 청색 LED 개발해가지고 노벨상급의 대단한 이익을 회사에 줬는데 특허권이 회사에 가 있는 거죠. 소송에서 이겼어요. 돈도 따내고 돈도 받아내고 노벨상까지 받았죠. 그 사람. 미국은 아예 무슨 얘기냐면은 몇 년 전까지 특허청에서 회사가 내는 특허권을 인정을 안 해줘요. 에이 무슨 소리야. 특허는 한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진짜 처음에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특허청에서 아예. 삼성 LG가 특허를 낼 수가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 미국에. 미국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특허청에서. 누가 냈는데 이 아이디어를. 삼성 직원 누가 냈는데 그 한 사람 이름으로 내야 되는 거야. 물론 공동 발명가 이름이 1저자, 2저자, 3저자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벤처를 키우는 정신이 아예 헌법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 이게 미국의 경쟁력이에요. 아이디어를 뺏지 않는다. 중국의 경쟁력은 뭘까요? 두 가지. 지금 중국의 경쟁력은 첫째,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풀린 망아지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막 묶어놨다가 야 이제 우리 자본주의가 할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한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70년대 그 산업 개발할 때도 일종의 그 야생마의 시대인 거죠. 정주영, 이병철 씨가 성공하던 시대가 풀린 망아지, 즉 야생마의 시대였죠. 지금 그 야생마의 시대예요, 중국이. 그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가 붙어버리죠? 아까 제가 예술 체험하고 체육하고 한자 세 가지가 공간지각 능력을 좋게 한다 그랬죠. 한자권이에요. 한자가 기본 언어예요. 공간지각 능력이 왜 창의성에 도움이 되냐면 그게 C&D 능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C&D. Connect and Development. 연결, 무조건 연결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를 쓰는 두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시. 한시를 외우고 시조를 읽고 그 한자를 공부하는 그 두뇌는 영어 문법하고 국문법을 배우는 두뇌하고 달라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어떨 때는 뭐 저라고 읽고 어떤 때는 제라고 읽고 뭐 우리가 그 뭐 말씀언자도 어 또 다르게 읽기도 하고 한자 중에 구성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간파하는 그 묘미가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한 고등학교 때 한자 수업을 좀 좋아했거든요. 한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연결 능력하고 융통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풀린 망아지 효과에다가 어려서부터 한자 교육이 들어가고 한자를 쓰다 보니까 공간지각 능력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전 세계 특허 등록 수가 중국이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세계 1위 국가예요. 특허 등록. 그래가지고 봤더니 에이 중국 애들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좋은 특허를 하겠어 했더니 경쟁력 있는 특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벤처 기업이 하나 정도가 나와요. 중국이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하루에.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00 몇십 개의 벤처 기업이 나왔어요. 한 해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만 개가 나온다. 1만 개. 질이 낮다고 해도 그 인해 전술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만 개하고 300개가 어떻게 상대가 되냐고요. 인해 전술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라는 게 뭐냐면 인해 전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어렸을 때 이 두뇌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고
또는 깊이 몰입해보고 하는 그 T자형 인재의 기본 속성, 다양성과 깊이를 두 가지 다 체험해보는 것. 그것 자체가 얘가 허용이 되면 인내 전술 이기는 두뇌가 돼요. 근데 인내 전술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도 일종의 인내 전술이에요. 즉 인공지능은 무수한 실패를 아주 짧은 시간에 합니다. 주식 투자도 1초에 100번을 해요. 인공지능은. 인간은 주식 종목 하나 고르려면 아마 3일 동안 회의할걸요. 분석이 제대로 빨리 안 되니까. 근데 그 1초에 100번을 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했냐면 무수한 실수를 너무 빨리 반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인공지능의 핵심. 그거를 인공지능처럼 중국이 어떤 특허가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개의 회사가 나와서 그 중에서 9천 개 이상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하고 중국이 지금 중국의 벤처가 성장하는 거랑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봤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한 거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몰입교육을 아이가 하지 않는다면 첫째 중국한테 질 거고 둘째 인공지능한테는 백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마인드로 가라. 중산층 마인드에서 벗어나라 제발. 소통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다. 왜? 감독과 멘토는 궁극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힘의 전달이 노하우의 어떤 전달도 안 되고요. 그 노하우를 습득하는 힘도 약해져요. 그 자녀가. 상강에서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좀 잠시 쉬십시오.